대한민국 만화가의 전설이 되기까지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? 저희 아버님이 농담을 참 좋아하세요. 예. 이제 혼자 된 할머니 한 분 오고 할아버지 한 분 오고 이제 서로 좋아하셨던가 봐요. 근데 그 모의 결혼식을 시켰어요. 그 주례를 이제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. 예.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가? 그러니까 예. 그런데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가?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. 예.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가? 아무 얘기도 안 해. 그러면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는가?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. 예. 그 팔남의 셋째로 태어나셨는데 우리 아버지 외아들이시거든요. 예. 그 이제 혼자시다 보니까 상당히 그 외로움을 타셨던가 봐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점점 커 가는데 계속 동생이 생겨. 아 정말 좀 심하다 좀 그만 오셨습니다. 아버지 말씀이 예. 자기 먹을 건 다 자기가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마라.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. 어렸을 때 너 공부해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해라 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. 자식 교육에 있어서 아,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냥? 제가 저기 총각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잠깐 와서 계신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우리 선배가 이 친구가 돈 버는 거는 어머니 드립니까?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. 아니 지가 버는 돈인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. 내가 그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더라고. 그게 나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되더라고요. 나를 믿으니까. 그래서 우리 애가 제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네. 한 달 만에 이제 월급 받아왔죠. 지 엄마를 줬어요. 첫 월급이니까 우리가 썼어요. 예. 그다음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. 그리고 지금 7년 차인데 거의 한 푼도 너무 알아서 쓰고 찍기는 거예요.